지금 꽃방입니다. 지금은 수국이 이렇게 가득하네요. 왜냐하면 여기는 요즘도 너무 추워서 잘못하면 얼음이 얼기 때문에 이 수국은 추우면 안 되는 거고 또 햇빛 보면 별로 안 좋아서 여기 반음지 간젓강 쓰는 이런 데서 수국을 좀 키우다가 나무 밑으로 가면은 실수가 없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모르고 아주 땡볕에 심었더니 수국들이 다그 아주 그냥 무슨 삶은 수국처럼 돼서 걔네들 살리느라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수국 팔기 전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베란다에서도 제가 수국이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꽃방인데 제가 율마 좋아한다 그랬죠? 율마가 이렇게 싱싱하게, 그뭐 가꾸지도 않아도, 물만 잘 줘도 이렇게, 키가 너무 많이 커서 진짜 이제 지붕 뚫고 하이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국들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죠? 아주 풍성하고 싸고 화사하게 꾸며줄 수 있고 수국을 심으시려면 나무 좀 그늘이 있는 곳에 심으셔야지 땡볕에 심으시면 절대로 수국은 건강하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막 우산도 씌워줬어요. 햇빛 가려주느라고 멋모르고 심었다가 저희는 아직 나무 같은 게 그늘이 없거든요. 그래서 엄청 애먹었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싹이 다 나오더라고요. 얘네들 심었는데 아주 보온을 잘해서 영하에서 살지 못하는 아이들도 제가 그 밭에서 잘 농장에서 잘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농장에 가서 야생화 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국 지금 두개 있는 거또 금액이 조금 싸고 저렇게 여러 개 있는 거열 송이 정도 있는 거 그것도 조금 금액이 이렇게 비싸진 않은 편이에요. 똑같은 거두개 놓으면 좋겠죠. 들어오는 입구에. 그러면 화사할 것 같아요. 좀 이거는 뭐 두고두고 볼수 있는 거니까 수국이 이렇게. 그리고 영하 30도에도 견디는 것들이 몸은 조그만데 비싸요. 올케 언니가 이렇게 수국꽃을 보면서 도자기에다가 양각으로 이렇게 꽃을 다 일일이 놔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수저 받침도 해주시고, 저는 정형화가 된 거를 싫어해서 이런 접시, 그냥, 모양이 울퉁불퉁한 접시 참 정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핀 꽃을 보고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 올케 언니가 만들어준 큰 접시랍니다. 샐러드 접시예요. 자, 노지 월동되는 아이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거 수꾼 안개인데요. 물건이 막 딸려서 난리들이더라고요. 요거는 유럽 봄맞이고요. 아주 한들한들 너무 이쁘죠. 우리나라 봄맞이도 있대는데 봄맞이 꽃이 이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아, 참 이쁘죠? 한들한들 하는 게, 그리고 모듬심기 하면 참 이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상국화요. 이렇게 국화가 쑥 머리를 위로 올리고 옆으로 기어간다고 해요. 그 다음에 모스향. 요거는, 잔디 같은 종류인데, 향기가 나고 꽃이 예쁘게 조그맣게 이렇게 피는 그 모스향이라고, 잔디 종류입니다. 그리고 알리섬 알리섬이 이렇게 늘어지게 심으면 이쁠 것 같아요. 제가 요거 그리고 뱀무 자
그 다음에 미니 붓꽃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아직 꽃을 안 열었는데 보라색, 연보라색으로 이쁘고, 애기 도라지도 아직 꽃이 안 폈네요. 꽃이 계속 올라요, 계속. 그리고 요거 아주 밥이 많아서 요거 분주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웅간초입니다. 웅간초요. 이쁘죠? 빨간색. 아, 그 다음에, 바람꽃 핑크. 또, 보라색. 아, 바람꽃이 이렇게 이쁜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쁘네요. 그리고 꽃다지. 자, 설란입니다. 설란. 밥이 많죠? 꽉차 있어서. 흰색 있고, 분홍색 있고. 또, 아틀란티스. 이게 뭐, 영국 첼스 그 영국 첼시 플라워에서 대상 받은 거라는데 아주 색깔이 이렇게 이쁩니다. 몸값 꽤 나가요. 그다음에 백리향. 아, 저는 후룩수가 참 좋더라고요. 아늘아늘한 게 이게 월동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심는 게 아니라 모아 심게 하면 아주 한들한들 보라색 꽃이 너무 이쁘죠. 자, 요거는 아주 청조한 그 마가렛 꽃이고요. 요거는 얼굴이 큰 마가렛 꽃이랍니다. 요새 또 새로 이렇게 얼굴이 크게 나옵니다. 마가렛 꽃이. 그리고 또 메발토. 이 마가렛 꽃은 월동 안 되죠. 이건 집에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메발톱. 메발톱은 뭐 월동 너무 잘 되죠. 그다음에 백리향. 월동 잘 되고요. 블로쳐도 월동 잘 되고. 벨가못도 저희 여기가 너무 추운데도 월동이 잘 되더라고요. 엘로우 체인. 요란 꽃이 이렇게 아주 잔잔하게 하는데 동그란 작년에 화분에다 심어봤더니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월동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요거는 페랭이. 그 다음에 고상국화. 고상국화입니다. 그 다음에 개미자리죠. 저기, 남도자리랑 꽃이 똑같이 생겼는데 얘가 더 작아요. 그리고 이게 웅간초였나? 웅간초. 그 다음에 숙근 안개, 양귀비, 숙근 양귀비 꽃입니다. 뭐 색깔은 뭐가 나올지 모르죠. 랜덤이니까. 그 다음에 장구채, 너무 예뻐요. 장구채. 그 다음에 노벨리아, 이거는 월동 안 되고, 가을까지, 늦가을까지 피고 집에 갖고 들어가면 집에서 또 계속 피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아, 그 다음에, 요거는 데이지, 큰게 데이지 하얀 꽃 피는 거고요. 요거는 델피니움. 요것도 더, 다 월동되죠. 그 다음에, 이거 뭐더라. 아, 수레국화. 요것도 월동 잘 되죠. 돌단풍. 요것도 월동 잘 되고, 후케라도 월동이 잘 되고, 요거는, 싸네요. 요 후케라는. 그리고 요거는, 달맞이, 뭐, 터플, 이런 거, 제가 월동시킨 거 심어놨습니다. 사초입니다, 사초. 너무 예쁘죠? 은사초. 아, 그리고, 후케라. 그 다음에, 은쑥입니다. 은쑥, 너무 예쁘죠? 이 꽃송이는 10개에서 11개 뭐 이렇게 펴 있는데 이쁘더라고요. 중짜로 제가 계산서에 넣었고요. 그리고 대짜는 이게 생각보다 큰데 화면은 조그맣게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꽃송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전 같은데 그 양쪽에 놓는 걸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2개짜리 아주 큰그 송이가 큰 건데 2개짜리인데
별꽃도 있고 두 개씩 열려 있습니다. 꽃들이. 그래서 요거는 소자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흰색도 있어요. 두 송이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영하 30도에도 잘 견디는 아이들로 몸값이 꽤나 나간답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고 로열티가 있어서 엄청 비싸네요. 그리고 꽃이 이렇게 작지만 엄청 크게 달린다고 해요. 이런 꽃이. 그래서 세 포트가 들어왔는데 다 꽃이 모양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꽃꽂이에서 뭐 분식했다고 올리면 나중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수국 같은 거, 재련음 같은 거 함부로 막 꽃꽂이 하는 영상 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로열티 있는 거는 될수 있으면 안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걱정이 돼서. 자, 이렇게 꺾어지도 되고 뭐다 하지만 수국은 휘무지도 좋죠. 그리고 요거는 엘로우봉입니다. 엘로우봉. 얘는 물을 좋아해서 여름에는 매일 물을 줘야 되고 반음지에도 좋고 양지에도 좋고 아주 잘 크는 아이고 굉장히 그 황금색이라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바라보고 있으면 괜히 기분이 업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색을 좋아하나 봅니다. 그래서 덤벅대고 몸값이 있는데도 제가 키우고 싶어서 사오긴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남천인데 키가 좀 60cm는 넘는 것 같고요. 빨간 열매가 열리고 이뻐요. 제가 남천을 많이 길러봤는데 여기 포천에서도 월동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다할리아인데 대품이에요. 이렇게 보기에는 쬐끔해 보이는데 엄청 커요. 그리고 꽃송이도 많이 열려 있고 이거는 가을에 뿌리 구근을 패갖고 들어와서 겨울을 난 다음에 다시 갖다 심어야 되는 조금 번거로움은 있지만 꽃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 푸짐해 보이고 정열적이고 주황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체리핑크도 있습니다. 영상을 빨리 올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금액 모르시면 문자로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